그렇다면 내게 이렇게 얘기했죠. 한센, 자기는 희생이라는 법이야. 여기 빠져나가고 싶다면 한 가지 포기해야지. 엄마에게 물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물론이죠. 자기는 희생이라는 법이죠. 이 한센, 네 몸에서 딱 한 부분만 포기하거라. 그리고 난 너에게, 아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수술을 해줄 의사도 한 번 알아보마. 내 아들 한센, 너무 서서 움직이지 마. 성장한 스스로 개판되고 잘려진 사이덩이 흔적 남겨 남은 건 angry inch 67 사이덩이 파이게 직접 남은 건 angry inch 67 사이덩이 파이게 직접 남은 건 angry inch 나 태어난 도시의 탄식 소리 모든 걸 잊고 싶어 여기 멀리 바뀌어진 새 인생 살아가리 나는 연예인의 67 살덩이 바이글 직접 나는 연예인의 67 살덩이 바이글 직접 나는 연예인의 67 살덩이 바이글 직접 기차가 달려와도 피할 수 없어 왜 이리 묶여있는 내 먼저 봐 나는 너의 가짜였어 AD 만들어준 가짜였고 의사가 했던 가짜 전화썼어 남은 연애 왜야 67 살던 파이어 직접 남은 연애 67 살던 파이어 직접 남은 연애 Long story short 그래 길고도 짧은 얘기 수술대에서 태어난 내 몸 아래를 적시는 뒤 두 다리 사이 갈라진 그곳에서 쏟아지는 검붉은 빛 그것은 이 여자로 태어난 나의 도안 찼을 니 이틀이 지나고 갈라진 틈은 막히고 상처 없는 아무렇지만